고식이, 대기지 오빠 장생포가 어디야? 장생포? 이 거기는 말이야 고래가 고래가 아주 아주 많은데요. 고래? 고래가 뭔디? 어허이, 아니 우리 공주님께서 계속 고래를 모른다고? 그래? 몰라, 모른다고. 네. 고래는 말이야 바다에서, 아니지 세상에서 제일 큰 동물이요. 정말? 제일 큰은 반달곰보다 크단가? 에이, 반달곰보다는 훨씬 더 크지. 기린보다도? 반달곰이나 기린보다 훨씬 더 크지. 그러면 공룡보다도 크단가? 당근이지, 훨씬 더 크지. 그러면 비행기보다도 크나? 비행기보다도 훨씬 더 크지. 가만 있어봐. 비행기보다는 좀 작다. 이게 고래요. 예, 여기 봐봐. 코끼리보다도 훨씬 크지? 내 입 눈으로 보기 전까지 저한테 믿을 수 없단께. 진짜란께? 거짓말. 예, 맞냐? 오빠! 오빠, 우리 고래 보러 가게. 야가 지금 뭐라는겨? 뭐라고? 고래 보러 가자고! 고래 보러 가게! 고래! 고래! 고래 보러 가게! 고래! 고래! 내 고래 소중한 게 누구야? 너요? 너요? 너 거기 앉아! 고래 보러 가게! 자전거 조인도 찾아보고 끌면 좋다냐? 바보야, 거가 얼마나 먼 데지는 아니야. 자전거 타고 가면 되잖냐? 자전거 타고 가도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먼데요. 아, 허벌나게 멀단께. 몰라 몰라, 회관 가이차. 시끄럽다. 간다, 가는겨? 어? 갈라면 네 혼자 가든지 말든지 혀. 엄마야. 그러면 너 혼자 갈 텐데 자전거 줘. 야, 이 가시네야. 어디 오빠 응가하는데 문을 열고 난리여. 은하야, 휴지 주라. 싫구만. 고래 보러 가면 줄 것이야. 그건 안 된다니까. 그러면 나도 안 가. 야, 존말할 때 가져와라. 해? 하나도 안 무섭단께. 손을 닦아갖고 쪽쪽 빨아 묶든지 알아서 혀? 난 몰라. 야! 아, 알았구먼. 갈 테니까 빨랑 휴지나 좀 줘. 진짜야? 뻥 아니지? 야가 뻥만 듣고 살았나? 아, 참말이란께. 아, 얼른 좀 줘. 알겠다. 지금 가게. 어디? 고래 보러. 고래? 이 산골짜기 웬 고래? 누가 고래 잡았대요? 고래 보러 간단서. 안 가. 아니, 못 가. 오빠 방랑해. 오빠 방랑해 간다고 약속했잖아. 물어봤자 니만 손해요. 오빠 방랑해. 아, 물어봤자 소용없단께. 니만 손해지러. 은철아! 은하 병은 좋은 데서 잘 먹고 잘 자고 그러는 게 제일 좋아. 그러니까 시설 좋은 보육원으로 보내야 돼. 은하한테 지랑 있는 데가 제일 좋은 데인데요? 아직도 말 길어.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어? 법으로 하는 수밖에? 내 동생을 왜 강제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디요? 고집 부려도 소용없어.
데뷔고 보고 필요 없어라. 은하를 절대로 뺏길 순 없단께요. 뺏는 게 아니라 은하를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려는 거야. 은하는 지가 있어야 행복하단께요. 은하 병은 좋은 데서 잘 먹고 잘 자고 그러는 게 제일 좋아. 그러니까 시설 좋은 보육원으로 보내야 돼. 은하야. 나 오빠는 야구 아니야. 고래가 그렇고론 보고 잡냐. 멍쟁이는 야구 안 한다는게? 우리 고래 보러 가자. 진짜요? 응, 진짜요. 진짜지? 멍쟁이는 거 아니지? 오빠 멍쟁이 아니여. 괜찮여? 왜냐면 고래를 보러 가니까. 영채 언니한테 인사도 못하고 가서 미안하다고 야근해줘. 그랬구나. 난 그런 줄도 모르고. 오빠 말은 좀 들을까 해서 부탁 좀 하려고 했지. 조금만 기다려보게. 은철이는 우리가 아는 다른 애들이랑 많이 다른 게 은하 잘 지켜서 데리고 올 거구만. 이미 더라. 아저씨, 아저씨는 고향이 어디란 가요? 고향이 따로 있나요? 뭐 발 딛고 살면 다 고향이죠. 참나, 고향 한번 물어봤는데 되게 심각하게 말을 하네. 그냥 경상도면 경상도, 전라도면 전라도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. 경상도면 어떻고 전라도면 어때요? 아이고 마, 죄송합니다.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도 모르고. 아니요,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. 충북 진천입니다. 진천. 진천이라고나 그러나? 아, 나 그럼 한리장이라고 못 들어봤는가? 한리장이요? 잘 모르겠는데. 헤이, 그럼 진천 사람이 아니구만. 한리장을 모르는 거 본 게. 아, 똑같이 내근다냐? 뭐야? 스타! 이 자식이 누구신데를 조지려고 이 자식이? 이거 나요. 그래도 이 자식이 왜 이래요? 아, 이 자식들이 무단횡단을.
저거 안 보여요? 아, 파란불이 언제 켜졌다냐? 파란불이요. 괜찮아? 다친 데는 없고? 괜찮어라. 부딪히지는 않았어라. 너도 괜찮지? 궁둥이가 조금 아픈디 괜찮여. 큰일 날 뻔했네. 야, 너희들은 어, 저번에 장생포크 아저씨인데? 뭐? 거길 가겠다고? 얘들 봐라, 큰일 날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집에 가. 아저씨가 뭔데 우리한테 명령인데요? 저 아식 성과론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명령하는 걸로 보여? 부탁하는 건 아니잖아. 야 임마, 니들 행동이 하도 무모하니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지 임마. 그리고 어른이 얘기하면 들어야지, 사사건건 말 대답을 하고. 그런 잔소린 아저씨 애들한테나 하셔라. 좋아, 그럼 니들 집에다는 얘기하고 나왔어? 아니지? 부모님이 아시면 얼마나 걱정을 하시겠냐?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는 다 아는 아들 계시는데. 저 반상대도 열었는데? 금상은 한 것도 아닌데 뭐야 갑시다. 너 죽겠는데. 얌마, 너 엄마 향냄새 맡고 싫으면 조심히 다녀라. 그렇지? 저 아저씨 말처럼 잘못하다간 정말 큰일 나 임마. 어?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니들이 거기 가기엔 정말 무리야. 어? 자꾸 고집 피우지 말고 빨리 집에 가. 자꾸 고집 피우면 이 아저씨가 정말 혼낸다. 은하야. 왜? 솔직히 힘도 드는데 그냥 돌아갈까? 나나의 마음이 고독히 시계봉알처럼 왔다 갔다여서 어따 쓸라 그려? 시계봉알? 그게 뭔 말인지 알고나 말하는겨?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한가? 느끼는 것이 중요하지. 언니 따라오더라고.